주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신가물의 사주가 많다 보면 이제 가물의 사주, 신사주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지금 시집 장가를 조금 늦게 가야 돼. 근데 만약에 초년에 갔다, 좋은 사람이 있어서. 안녕하세요, 세라부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개묘년에 우리 닭띠분들의 운세를 알아볼 건데 이분들의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닭띠분들은 지금까지 좀 어떠한 인생을 좀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지 먼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 12띠 중에 지금 제일 고단하고 제일 그래도 인복이 없는 사람이 진짜 인복이 없는 그런 띠가 닭띠일 수 있어요. 왜냐면 닭은 또 우리 소도 조상이라고 하지만은 닭 역시도 조상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 닭띠 중에는 이 신의 길을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 우리가 왜 전보다 보면 왜 조상바람 신바람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가물의 사주들이 닭띠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인생 무상 막 이런 일이 많은, 그게 고달픈 인생, 이렇게 난간에 잘 부딪히는 인생, 이런 닭띠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 좀 많은 풍파, 많은 힘든 일이 좀 유난히 많았던 게 우리 닭띠분들이라는 건가요? 네. 그럼 이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인간관계 혹은 금전 이런 것들이 그렇지. 좀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냥 내가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당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나는 이렇게 그래도 좋은 마음에서 이렇게 베풀고 살았는데 거기에 덫이 없다거나 그렇게 사신 분들이 많지. 그리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신가물의 사주가 많다 보면 이제 가물의 사주, 신사주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지금 시집 장가를 조금 늦게 가야 돼. 근데 만약에 초년에 갔다, 좋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내 가정이 불우하다 보니까 빨리 내 가정 가져서 독립하고 싶어서 일찍 가신 분들은 아마도 좀 힘들게 이렇게 버텨내고 사시는 분들이 내가 내 발등을 찍은 것처럼 후회하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조상이 왕래하고 신이 왕래하는 사주가 꼭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게 또 나하고 해운년이 맞는 해운년이 들어오면 또 나를 도와주는 그런 기운도 들어오기 때문에 용기들 가지셨으면 좋겠어. 닭띠는 약간 좀 그런 분들이 좀 많나 보네요. 약간 나보다 남을 괜히 더 먼저, 나도 진짜 힘든데 남을 더 먼저 생각을 했다가 그치. 내가 손해를 본다거나 그렇지. 나도 뭣도 없는데 남 먼저 생각해서 오지랖이라고 하잖아. 좀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서 내가 좀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 있으면 누가 나를 갖다 딛고 올라가려고 그런다거나 구설에 휘말린다거나 아니면은 앞에서는 웃는데 뒤에서 또 나를 일간질시키거나 또 모함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조금 많이 겪었을 것 같아. 왜냐면 우리 닭띠들이 조금 잘나고 열심히 해서 앞에 서면 말이 많아. 그냥 구설이 엄청 많구나. 구설이 많아. 이러다 보니까 진짜 외롭잖아. 그러면 나 혼자 아니야. 이 집이 아니니 이 집이 아니냐. 그래서 진짜 우리 닭띠들 용기 갖고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어.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는 내가 진짜 이렇게 직접 상담 오시면 내가 진짜 100% 동감하면서 함께 하면서 설명해 드리는데 진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전체적인 운 자체에서도 이런 느낌이 오는데 우리 닭띠분들 어쨌든 이 내가 뭔가를 조금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러고 가야 내가 그래도 하나라도 얻어먹고 또 해가 좋으면 두 개도 생기고 세 개도 생기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이게 편안하게 그냥 돈 안 벌고 열심히 그냥 살면서 사모님 사주에는 조금 드물어요. 만약에 팔자를 잘 갖고 태어나서 사모님 사주가 닭띠다. 그래도 마음고생이 많아. 머리로 해야 될 게 많아. 분주해. 이게 사실 닭띠거든. 그러니까 꼭 좋다고 할 수는 없어. 밖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병들어 있거든. 영상 보시고 이거 좀
동감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닭띠분들 그런 분들도 혹시 많나요, 선생님? 좀 일찍이 좀 결혼을 했다가 일본에서 못하고 이혼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아이가 있다면 아이 혼자 좀 키우면서 좀 그렇지. 그런 삶을 미혼모 약간 이런 삶 살아오시는 분들도 좀 많은데. 예, 예. 내가 아까도 그랬듯이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신사주, 신가물사주에 이 닭띠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일찍이 내가 뭔가를 독립하고 싶다 아니면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조금 때가 아닌데 결혼을 하셨다면 아마 지금은 이혼하고 혼자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용기 잃지 말고 왜냐면 때가 돼야 돼. 때가 돼야 인연자도 좋은 인연으로 맺어져서 내가 뭔가를 하나 나도 주고 그 사람도 주고 해서 같이 이끌어 나가는 거지 때가 안 되면은 사람이 들어와서 오히려 내가 더 힘든 그런 상황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이렇게 선생님한테 항상 물어보고 어떤 분하고 인연이 있는데 잘 가나 이제는 조금 고생이 끝나나 알아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닭띠분들 이제 개묘년에 또 찾아왔잖아요. 네. 올해 해운년 우리 닭띠분들 한번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선생님? 자, 제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올해는 닭띠들이 조금 조심하고 넘어가야 할 게 조금 많아요. 물론 굉장히 이 복을 갖고 잘 나가는 그런 닭띠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 뭐 그런 대로 잘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화려하게 펼쳐지는 운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게 그동안에 고생을 하고 많이 부딪히고 난관에 부딪혔던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올해는 전환점이 돼서 이렇게 풀어져 나가는 형국. 내가 사람한테 힘들었으면 올해는 이제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진 않은 형국. 돈으로 힘들었으면 어떻게 작은 쌈짓돈이 크게 불려져서 힘들지 않은 경우 이런 식으로 내가 겪은 거에서 가장 난관에 부딪혔던 부분이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가 변화가 되기는 하세요. 근데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조심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닭띠들한테 부딪히는 기운이 조금 들어오기 때문에 이 토끼하고 닭하고 조금 안 좋아. 그래서 자꾸 부딪힌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잘 되시더라도 나대지 말아라. 내가 나다 하다 보면은 자꾸만 더 막 나를 모함하려고 하고 나를 안 되게 막 저기 하는 그런 게 조금 들어요.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겸손하셔라. 올해는 돈을 많이 벌수록 말하지 말아라. 자중하는 게 좋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네네네. 네, 그러셔야 올해는 그런 대로 잘 흘러가실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이 아무래도 띠만 보고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또 자신의 생년월일 넣으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전 더 심층적으로 자세히 알 수 있는 거죠, 선생님? 네.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방문이나 전화서나 통해서 자신의 신년 운세 또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네요, 선생님. 네, 언제든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